한 주의 시작은 기분 좋게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기준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일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월요일 낮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참고하셔서 포인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지수입니다. 보통과 좋음이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신시도만 좋음을 보이고 나머지 포인트는 모두 보통을 보입니다. 물결은 0.6m 이내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6m 이내로 불어 캐스팅 무난합니다. 특히 가거도에서는 대조기를 하루 앞두고 빠른 물살을 좋아하는 감성돔의 물때가 좋습니다. 가거도에서는 감성돔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입니다. 거제도와 거문도만 보통, 나머지 포인트는 모두 좋음을 보이는데요. 파고와 바람이 모두 적당해 어디를 가셔도 캐스팅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우비와 안전화 준비하셔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입니다. 울산만 좋음을 보이고 나머지 포인트는 모두 보통을 보이는데요. 동해안은 바람이 약간 강한 편입니다. 울산은 바람이 초속 9m, 후포와 포항은 바람이 초속 8m가 예상되니까요. 바람을 등지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초자도와 서귀포는 좋음, 성산포는 보통을 보이는데요. 파고와 바람은 모두 적당하지만 월요일 낮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비와 안전화, 구명조끼를 준비하셔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